책 제목은 암산 전제 연산법 기적의 19단 곱셈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19단 곱셈을 하는 방법을 매우 쉽게 암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입니다. 학생들이 암기하지 않고 그냥 19단이 나오면 바로 계산해서 5초 안에 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일본에서 무려 46만 부나 팔렸다라고 든 겁니다. 이런 수학 관련한 책이 46만 부 정도 팔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 다 합쳐도 10만 부가 팔렸을까? 10만 부도 안 팔렸을 것 같아요. 근데 책 한 권으로 46만 부가 팔렸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거나 비밀이 있으니까 팔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책을 보면 19단 연산하는 방법을 매우 쉽게 알려주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어떻게 연산을 하는 방법인지를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줘가지고 충분히 연습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익히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을 추천사로 쓰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고 쉬웠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자가 19단, 뭐 예를 들면 19 곱하기 17을 이렇게 계산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 5초 안에 답이 나오는데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연필을 가지고 연습장에 써가면서 그 원리를 찾아봤어요. 원리를 찾아보니까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분배 법칙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거기서 그런 성질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단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배 법칙은 분배 법칙으로 배웠고 이 저자는 이 분배 법칙을 응용해서 19단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궁금해서 아니 이게 만약에 분배 법칙으로 된다면 꼭 뭐 17 곱하기 18 이렇게 10의 자리가 1인 경우 말고 10의 자리가 2가 되거나 혹은 3이 되거나 해도 분명히 똑같이 쉽게 계산하는 원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뭐 27 곱하기 23이라든지 58 곱하기 뭐 67이라든지 이렇게 10의 자리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쉽게 계산하는 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 확장한 거죠. 그랬더니 나름 원리가 있긴 하지만 계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냥 쇼셈으로 계산하나 아니면 이 저자가 설명한 방식을 조금 확장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계산하나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저자가 19단까지만 제한을 해서 이거를 설명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의 자리가 1인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 거의 한 5초 정도면 답을 낼 수 있는 속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19단의 계산을 단순히 세로셈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지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 연산을 빠르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서 해보다 보면 흥미가 생기거든요. 저도 흥미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 이 원리가 뭐지? 아니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스스로 그 원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서 저같이 10의 자리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성립할지 본인들이 한번 해본다면 아마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의미 있는 책이고 수학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좀 더 좋아하고 재밌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